기도드립시다. 한 사람의 범죄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셨으니 저희 양들은 목자 음성만 듣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지만은 장애물 경주 속에서 시원산에 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훈이 필요해서 세일의 교훈을 주셨으니 이 교훈을 꿀같이 받아 먹고 6천년 무고 빠진 이 선악과의 질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 세상을 잘라버리고 오직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복종하는 역사는 성령님 역분이니 성령님의 일곱 명의 기름 부음으로 야곱을 택하셨으니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 주시고 시시때도록 교훈하시사 고쳐서 날마다 일취월창으로 시온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되게 이 아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건속들 중에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 질병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는 새 시대 갈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새 땅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죄에 대해서 읽고 들을 때에 이 원리를 잘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입니다. 22장은 구약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목적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같이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고하는 시대는 구약입니다. 선지를 통해서 아담 때부터 세리왕까지 종말을 고합니다. 그게 구약은 표면이지 실지가 아니고 교훈용입니다.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을 구하고 종말을 이룹니다. 보여줍니다. 실천적으로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 보여줬어요. 다음 노아 때 또 출애굽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십계명 역사 또 다윗의 왕국이 선악 까먹은 왕국이라서요 쓰러져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만에 다가오는 수르바벨 역사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두 개인데요. 이미 구약은 지나갔지요. 옛날 역사지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유다가 둘인데 다윗의 유다는 구약이고 예수님 유다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1절에요.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상. 이상이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묵시의 말씀. 골짜기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소. 국가. 그래서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 성경은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 또 재림 때 나팔 불고 경고해서 정신 차려서 미혹받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 그 경고자입니다.
경고의 나팔이 축복의 나팔이에요. 이 선지들이 외치는 경고 잔 안 받으면요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게 계시록이 재림 전 만나는 마지막 역사인데 하나님의 인 스룹바벨의 손의 인 동방의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나와서 일을 치지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가 무엇일까? 이 히스기야 정권 때 된 일인데요. 이 사건이요. 히스기야가 좋은 왕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치고 왔어요. 근데 전쟁이 났단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자,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지붕에 왜 갑니까? 유대 나라는 지붕이요. 지금 서울 같이요. 다 평면이에요. 슬라브 지붕. 그 비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골 가면 초가 지붕은요. 삼각 지붕이에요. 지붕에 못 올라가요. 미끄러지 떨어져요. 그렇게 지붕에 왜 갔느냐? 좋아서 전쟁이 잠깐 멈추고 좋으니까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오락을 하다 죽는다. 오락적인 죄. 오락. 리크레이션. 오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붕에 왜 올라갔느냐? 좋아서 아수르 군대는 18모 죽었지요. 히스기야가 승리했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요. 일본에게 36년 식민지 통치받았어요. 지금 나이가 80 이상 다 알아요. 식민지 정치. 일본말 해야 돼요. 이름도 한국말 못해요. 일본식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8월 15일 날 45년도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장로님이 제1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8월 15일 날요. 그런데 6.25 전쟁이 났단 말입니다. 오전에 있다가 50년도 6.25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휴전이 됐어요. 53년 7월 달에 3년 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상위 군인들 또 피해받은 사람들 이제 막가파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식민지로 살 때는 자유가 없으니까 완전히 종놈들이 종놈들 조선징 종놈들이고 해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만나면 못 살아요. 때려 죽여요. 그래서 일본 서기관들 뭐 정치인들이요 해방이 되니까요 다 도망을 갔어요. 예? 일본 옷을 벗어던지고 조선산 옷 입고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유다 나라에 있었던 같이 한국도 재현이 됐어요. 그 한국은요 성경 따라가야 되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중앙재단을 통해서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전합니까? 유다의 역사, 대한민국의 선진국가 역사, 머리털 역사, 북방 하러 온다, 세계는 협상했다, 쑥물이다. 이걸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네? 잘 들려요? 나도 잘 들려요. 그 지금 우리 가는 길이 성경인데 자 이사 1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이사에서 봐도 들어도 몰라요 뭔지요. 사명이 없어서요. 그럼 히스기야 때 지붕에 가서 뭐 했냐 춤추고 놀았어요. 그 우리는 해방받고 뭐 했어요? 산에 나무 비어먹고 막걸리 만들고 소잡아먹고 이제 자유를 받았지. 해방받았다고요. 그 말입니다. 자, 현아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6.25 전쟁 났어요. 5년 있다가요. 해방받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간음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해방도 잠시 5년 있다가 6.25 사변이 터졌는데 북방에서도 평양에서도 피난민들이 내려옵니다. 한강 건너, 낙동강 건너, 부산까지 갑니다. 서울 사람도 갔습니다. 나는 의성에 있었는데 단양 사람이 가요. 충청도 단양 사람이 피난 왔더라고요. 왜 어디 갑니까 하니까요. 인민군이 내려왔다, 인민군이. 그래서 보따리 사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도 따라갔지요. 나도 한 100개 갔다 왔는데 내가 가니까 인민군이 내 앞에 먼저 가요. 그렇게 인민군이 동무 동무 이제 내일 모레 부산 가는데 어디 가느냐고 빨리 집에 가라 그래 돌아왔지요. 이게 우리 겪은 일이 사실 내가 피난민입니다. 피난민. 네, 피난 갔다 왔습니다. 자 4절에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노라. 통곡하겠노라. 응?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일본을 들어서 한국을 쳤어요. 이게 누구 뜻이요? 이게 마귀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원도 이유도 없이 일본에 잡혀갔다 이게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창국 장로는 그 말했는데 그 이다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우리 정부가 매맞아야 돼. 또 매맞아야 돼. 그래도 6.25 동네에 났다고요. 선전포고도 없이 김일성이가 이승만 장로 보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고 손잡고는 뒤통수 쳤단 말이요. 이게 공산당의 계율 정치요. 지금 김정은이 뭐라고 합니까? 남조선 사람들 우리 전쟁하지 말자. 다 전쟁 포기하지 않고는 지는 미사일 빵빵 쏜다고요. 이 거짓말이요. 그래서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정권이 당했던 것 같이 그건 그림자고 한국도 이미 당했다. 일본에 당했다. 공산당에 당했다. 그러게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5절에 이산골짜기에 대한민국의 주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엘람은 파산돼요 그 당시에.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는요 아수르가 왔지요, 바벨론이 왔지요, 또 메데파사가 나와서 도와줍니다. 고레스가 전통을 접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사 기르는 메데인데요.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그렇게 이 성경 핵심이 이 유다집입니다. 다윗왕국인데 그 주변 국가들은요 다 몽둥이로 쓰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 성경 드라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쓰는 국가가 유다고 제자들이 열두 제자고 종말은 열두 지파요. 이렇게 예수님이 종으로 써요. 뭐 하려고요? 에덴산 가자고. 에덴 동산 다시 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이게 목적이요. 이 성경의 목적은 구원인데 에덴산 가서 창조 목적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에덴도 동방 에덴 동산에서 하자는 거예요. 응? 그렇게 7대 법이 있고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거 6.25 전쟁이에요. 그가 유다에 덮였던 걸 벗기며 예? 유다지요. 그 유다가 둘이요. 그 히스기야 유다는 주위에 사자가 와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몇 명 죽였어요? 예? 18만 5천 명 죽였어요. 주위에 사자가 쳤다 했어요. 그 아침에 자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송장. 송장이 몇 개요? 18만 5천 개야. 그게 이사야 히스기야는 기도로 이겼다, 기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났는데, 보세요. 뒤에서 스타린이가 도와줬어요. 중공군 뗀 놈들이 피를 보고 내려와요. 김일세가 남침했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냐? 유엔. 유엔군이 열여섯 나라 사람 와가지고 도와줘서
쫄렸어요. 응? 부산까지 다 왔는데, 낙동강까지 왔는데, 그 낙동강 우리 집 옆인데요, 강물이 피가 됐어요. 그 따부제, 따부리, 응? 돌이면 따부리, 그게 얼마나 전쟁을 했는지요, 시체가 산에 거둑했어요. 핏물이 막 강으로 흘러내려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무너지면 부산까지 갔는데, 거기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자, 미국의 육군 소장, 딘 소장이, 전라도에서 포로가 됐어요. 왜 그러냐? 전라도 사람이요. 빼개가 많아요. 그래서 이민군한테 고자질한 거야. 우리 동네 미국에 소장 왔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생포가 돼 잡혀갔어요. 나쁘지요? 아니, 우리나라 지켜주려고 미국에서 목숨 걸고 왔는데, 그걸 감춰줘야 돼, 저게. 전쟁하다 도망가는 중인데, 그걸 적군에게 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 말해봐요. 안 되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좌파가 많아, 그쪽에. 좌파 대통령도 나왔고. 나쁜 놈들이야. 왜 한국당을 사용해서 공산당을 좋아하냐, 이거니. 응? 지금 국회 좌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또 매맞아야 돼. 그래, 6.25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400만이죠, 400만. 응? 스탈린은 자기 민족을 5천만 명을 때려 죽였는데, 응? 머테또에는 엉칸 사람 많으니까 8천만 명. 이것이 나팔지향인데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을. 자,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누가 벗겼어요? 하나님이. 자, 이 유엔의 기간이 참 크지만은요, 하나님은 장중에 있어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죠. 반시지요. 또 잘못했어요. 왜 동성 결혼을 허락하느냐 하지 말라 해야 되지. 응? 어떻게 성이 같은데 여성끼리 어떻게 결혼하고 남성끼리 결혼하냐 말도 안 되지. 이게 뭐 개새끼냐. 응? 성경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유엔이 우리나라 도와주기 위해서 유엔 창설이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됐어요. 그때 다섯 나라가 상임이사국 나라거든요. 미영불소 중국 다섯 나라. 그런데 중국이 중공에게 쫓겨났거든요. 49년도 12월 달에. 그래서 다섯 개에서 네 개가 됐단 말이요. 그래서 개수칠장에 네 천사가 사대 강국이 해석이 왔어요. 이 목사님한테. 그런데 71년도에 중공이 유엔에 가해버렸어요. 17번 신청서 냈는데 미국에서 빠꾸시겠는데 하나님이야. 걔가 더 가야 다섯 성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준 거요. 뭐, 신통합니다. 그러면 중국에 전쟁 났을 때는 유엔이 모였어요. 그때 소련에서 대사가 손을 들었어요. 유엔이 가면 안 된다. 그 집안 싸움인데. 그래서 그러면, 유엔군이 못 왔어요. 그런데 49년도인데, 50년 6월 달에는 소련 대사가 유엔이 안 갔어요. 하나님 가지 마. 니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만 대사가 모여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전쟁 같이 도와주자. 그렇죠. 유엔이 그거지. 그래서 왔다 말이요. 그러면 장개석 총통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왜 무뿌리 먹고 대한민국 인삼 먹습니까? 야 그게 내 뜻이야.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유다에. 구약도 유다. 종말도 유다. 그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시가 뭐냐? 구의사 하나님 인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인을 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세웠고 여러분들이 불려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이 세계 70억 중에 여러분이 대표자들이 대표자들. 인을 치는 대표. 그런데 무식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잘 자빠지는데 무슨 인을 치느냐. 그렇게 못하니까 성령이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고맙지. 예?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지혜도 없어요.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53년 아까 불렀잖아요. 안 불렀어요? 그 뭐 가사도 모르고 불렀어? 난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나.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택해서 들었었는데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일본이 왔는데 또 인민군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엔군을 들어서 벗겼어. 그래서 네가 숲을 곳간에 변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6.25 때 다 부서졌어요. 전쟁 폭격에. 예?
내가 군의를 지나가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모를 심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눈에 물도 말랐고 근데 논바닥이 말이죠. 푹푹 파였어요. 그 멧돼지가 내려왔나.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땅을 파놨을까. 가만히 로켓 폭탄이 떨려가지고 로켓 응? 그게 파였어요. 전쟁하다 보니까.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나이 12살쯤 됐는데 전쟁하는데요. 기관총 껍데기 주러 갔어요. 기관총 껍데기 그 총 껍데기 주러 갔다 장난하려고. 그래서 가서 말 주고 계세요. 그 기억이 나요. 그 전쟁은 비극이지만은 애들은요 좋더라고요. 응? 저녁에 불이 팍팍 비행기 뜨지요. 어? 전쟁 구경을 다니고. 근데 9절에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각해도 하며 이제 수복입니다. 이제 인민군이 쫓겨가면요 이제 서울에 탈환하고 암도권까지 갔다고 한국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너무 많이 와서 야, 2사 7장에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후퇴야. 그래 1사 후퇴요. 예? 1사 후퇴 비극적인 노력이 있어요. 금순이 없어져서 금순이가 예? 그 금순이 어디 갔냐 하다 보니까 국제시장에 끔팔고 있다는 거요. 그 노래 있죠. 금순아 어디를 가서 길을 잃고 헤매느냐. 그 노래 있죠. 그 6.25 노래예요. 6.25 노래.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두 성벽은 북한 남한에 그렇게 저수지를 만들었으면 저수지고요 수도 저수지 수도 응? 그 수도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이 일이 뭐요 예루살렘의 전쟁 구약의 솔로몬 성전 히스기야 때 전쟁 아수르 전쟁 바벨론 전쟁 그 다음 수르바벨 회복 종말의 대한민국의 일본의 전쟁 그 다음에는 6.25 전쟁 이번에는 소련의 전쟁이 또 온다고요. 한국은 전쟁만 당하는 거예요. 전쟁이 올 때마다 역사가 나요. 그게 하나님은 선하신 모라기 계셔요.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그게 무신론이요.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우연히 그렇게 됐지. 아, 재수 더럽게 게 없네. 왜 한국은 이게 전쟁만 하는가? 그래 한 사람 많아요. 소위 하늘 쳐다보고 하늘 신을 믿는 사람들. 응? 그래서 하늘 보고 저래래 복 달라고 천신님 복 주세요. 응? 하나님 모르고 무신론자들 응? 우상숭배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신론이요 불신앙이요. 응? 그럼 우리 한국은 애국과 같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딸토록금 하나님 보호하소서라 만세인데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민, 대한민국 사람은 애국가 불러야 되죠. 그 애국가 부르면서 마음은 안 믿어. 무슨 하나님 뜻이 났고. 아니, 일본이 우리 자방에 그 뜻이야? 그것도 뜻이야. 하나님 매를 치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를. 왜 유다를 좋게 만들었을까?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이를 때립니다. 말 안 들으면 해초리로. 거기 엄마 손이요, 마귀 손이요. 엄마 손이지. 왜 때립니까? 사람 되라고. 그럼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는데 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 교훈해서 때려서.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유다라니까요. 그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예? 잡았대? 몇 장 몇 절? 어디 잡았어? 창세기 49장 8절. 유다는 형제 찬송이 돼요. 아직 찬송 못 받아. 이제 5개월 되면 초막절 찬송 부르러 와요. 응? 서방 사람이 다 온다고 도망으로. 그 다음에 유다 집에 실려고 오신데 오셨어요? 예. 예수님 유다 집에 사자 다윗의 뿌리요. 유다는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놓고 우유를 마시고 있어. 저절 말씀을. 그게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 집에서 이삭에게로 내려와서 야곱의 집에 유다에서 열매 맺는 게 유다 왕국이요. 자,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6.25 전쟁 났을 때 응?
또 일제에서 해방받았을 때 기독교가 회개 감사 찬송을 하고 교파싸움하고 교단이 분열되고 6.25 전쟁 나도 회개도 안 하고 부산에 쫓겨가서 부산 초량동 3.1교회 나도 그 교회가 예배드렸는데 거기서 6.25 때요 목사들이 금식기도 했어요. 하나님 한국 살려주세요 하고 울었어요. 그래 하나님 기도를 듣고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쫓아올렸는데 응? 하나님이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 하나님 회개가 목적인데 종교의 지도자들이 회개 안 해요. 그러고 상해 군인들은 이제 다 살았다 내 눈이 빠졌다 팔이 떨졌다 이렇게서 못하느냐 술 먹고 깡패 땡깡 응? 폭력 세계 그때 내가 대구에서 부산까지 완행 비둘기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괴로워요. 상해 군인이 쇠갈구리가 나서 그때 개척이라는 잡지를 팔아요. 이 찍어서 무조건 줘야 돼요. 돈 안 주면 찍어 이걸로. 그러니까 법원 물고 주먹은 가까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돈을 뺏어가는 거야.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못해요. 그래서 회개는 안 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막가파야. 이게 6.25 때 사건이요. 그럼 희석이야 때도 그랬어요. 이제 원리를 말합니다. 원리를. 자 구양유단은 안 돼요. 왜? 씨가 선악가시요. 응? 구양유단은 사천년 선악가시이기 때문에 전부 선악가면 달리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뭘 믿어? 구약을 믿어? 안 된다는 거야. 그 신약은 뭐냐? 생명의 씨를 심었어요. 아담이가 예수인데. 그렇게 이제 소망이 있어. 그 예수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지. 응?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지. 오순절 열매 얼마나 2000년 맺혔어요. 이번에는 초막절 열매 14만 4천 나오면은 세상 끝나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는요. 접붙이는 접목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성령이 바울에게 예수의 증거를 하는데 예수는 참 감람나무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뭐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 그런데 예수께 접을 붙여줬다니까요. 이 세상 자연계시의 접목과 성경 접목은 반대입니다. 반대요. 나도 접목을 많이 해봤지만요. 10개 붙이면요. 6개는 되고 4개는 안 돼요.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재료로 붙였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배웠지요. 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럼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 아담 자체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나오는 건 다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아담이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졌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의롭다 칭의를 줘서 믿으면 칭의로 와요. 믿으면 구원이 온다고요. 그 구약은 종말 거울로 보여준 것이고 그러나 로마서 3장 보면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예, 율법 밑에서는 아담 첫 아담 밑에서는요. 그게 아담이 죽었으니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죽고 940억이 죽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아담의 선악과로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거지. 영안실이 사람이 꽉 찼어 지금요. 응? 그냥 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가 하늘에서 와가지고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접어주는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그게 우리는 들포도요. 들감람나무인데 예수의 진액이 와가지고 차차차차 3대 절기로 이제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세상 접목은요. 참고하세요. 요즘 대봉감이지 대봉감 이렇게 큰 거 한 개 먹으면 배불러. 근데 그 뿌리는요 그 감 뿌리 아니에요. 다른 나무요. 계양나무요. 계양나무. 계양나무 봐세요. 김이라고 요 도토리 같은 거 엄청 많이 달려. 근데 그거 먹으면요 소화도 안 되고요 전부 씨밖에 없어. 씨가 꽉 찼어. 살이 없어.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뿌리에다가
감나무 손을 딱 쪼개가 붙이는 거예요. 그게 접목이에요. 예? 세상 접목은 그래요. 세상 접목은 뿌리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이 나와서 열매를 맺지. 요즘 수박 잡수지, 수박. 그 수박 뿌리는 박이요, 박. 가짜지요. 근데 열매가 크고 맛도 없고 껍데기만 두껍고 무겁긴 무겁고. 그런데 진짜 수박 뿌리의 수박은요 적어도 맛있어요. 달고 그런 걸 사자고 사야 돼요. 그 농사꾼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많이 소출할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돼. 그 세상 접목은 뿌리를 놓고 접을 붙이잖아요. 그 씨는 좋은 것 같아 붙여요. 박 뿌리에다가 수박 순을 잘라 꼽으려면요 그게 박이 되지. 수박이 되는 거예요. 그 박은 내 새끼는 어디 갔노? 네 새끼 죽었다. 그럼 수박 새끼가 붙어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는 돌 쓰지 못하는 씨인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참 갓나는 뿌리에다 우리를 잘라다 칠부푸시는 게 돌은 자꾸 없어지면서 예수 닮아지는 것이 기독교 변화란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 구약의 유다는 다 돌이요, 돌. 여기 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씨는 거기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냐? 보좌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고요. 69일에요. 천의 몸으로. 그래서 기독교 탄생된 것이 오늘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복 받았죠? 우리 우리나라 거쳐온 그림이 구양조다 똑같다는 거지. 그래, 종말을 전부 또 고하고 보여줬다. 이것이 모락이다. 내가 동방해뒀는데 모락을 이루 사람을 불렀다. 그게 고래서요. 알았어요? 고래서가 뭐요? 파사왕이요. 구약에는 그럼 종말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우리 교회가 영권으로 정권으로 고래서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왜요? 히스기야 정권 잘라졌어요. 분명히 바벨론에 와서 시드기야를 눈을 빼서 잡아갔어요. 응? 그 정권이요. 선악과로 이어졌어요. 파통받기로. 근데 우리 종말은 대한민국은 예수가 계셔. 기독교 복음이 1884년도 들었는데 일본이 잡아가서도 기독교가 맞아 죽어도 신앙 정조를 지켰어요. 그래서 씨를 계속 이어받고 수륙바벨 구의사에서 세계적인 144,000 1,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특별 관리합니다. 스가랴 2장 보세요. 소년이 측량줄로 측량할 때 예루살렘은 불성과 보호를 받는다. 그랬죠? 또 하나님 내 눈동자같이 보호하겠다 했어요. 거기 스가랴 4장에 7명의 성령이 와서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이 발라졌다. 그것이 144,000입니다. 순금등대다. 15절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게 히스기야 정권의 정격입니다. 여기 엘리야김도 나오는데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모시를 받느냐? 그래 대한민국이 전쟁이 휴전되고 복구가 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기봉 부대통령 자유당이 정권 잡았어요. 그에게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지 학생들이 못 참아 4.19 혁명 군인이 못 참아 박제희 대통령이 소장 때 권총 들고 군사혁명에서 정권을 뺏었어요. 그럼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졌느냐 이유가 이기봉 씨 아들이 이강석인데 권총으로 자기 아버지 엄마를 죽였어요. 자기도 자살하고. 그런데 냉장고를 여보니 겨울인데 수박이 꽉 찼어요. 예? 옛날에 겨울에 어디 수박 먹어요? 요즘은 수박이 오니까 먹지. 그렇게 부자로 살았어요. 부정부패로. 응? 3.15 부정선거. 수치죠, 수치. 응? 대리투표하고, 투표하면 바꾸고. 응?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사람이 돌아가야 동상을 세우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남산에 동상 세웠잖아. 그 대학생들이
새끼줄로 동상 모관지를 끌고, 혹해서 끌고 다녀, 창피스럽게. 그게, 그걸 몰랐어요, 대통령은요. 그 서울 대학생들이 대통령 면담해서 경무대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봅시다. 그래, 만나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그러잖아. 그럼 내가 하야하지. 그래서 하와이로 간 거예요. 응? 밑에 사람은 대통령 속이고, 눈을 가리고요. 심지어요, 강원도 경찰국장이요, 응? 대통령이 강원도 순찰하니까, 이렇게, 시찰을 갈 때에, 강원도 국도변에 나무가 없어요. 다 비어먹어가지고. 그런데 저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파고 묻어놓은 거야. 맞춰가지고. 그게 한 달 가겠어요. 바짝 말라 빠지지. 그렇게 대통령 눈을 속이는 거요. 이 정객들이, 정치인들이. 그래 자유당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하고 정권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살아났어요, 이제. 그게 정치 고려서라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당이 부패됐을 때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재어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던져버렸지 정권을. 그래서 히스기야 정권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가서 70년 종살았고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 가서 거기서 세상 떠났어요.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강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주인의 집에 이게 귀한 거요. 여기가 누구 집이요? 한국이 누구 집이요? 주인의 집이다.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아버지 뜻대로 쓰지 그래. 귀신에게 맡겨서 귀신의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 응? 그 문창극 장로가 잘된 사람 아니요?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잡혀갔다. 해방받았다. 6.25 전쟁 났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다가 총리도 못하고 쫓겨났지. 그런 때 총리 하면 못하겠냐? 전개들이 다 부정부패인데, 응?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는 대통령 가시오. 넌 한 사람이야. 단수야.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얼마나 명백합니까? 응? 시드기야도 바벨론가 죽었죠? 잡혀가면 다 죽어야 돼. 하나님 던져버렸어. 이 부패된 자유당 정권을. 응? 네 영광의 수레도 누구요? 영광의 수레가 부인이지. 거기에서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래서 남편의 해고를 가져왔다고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께서 돌아가신 남편의 시체를 가져와서 국군모지에 그가 막 우남 피색했어. 우남 이승만 이렇게. 무덤이 있다고요.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간직이 뭐 정권이죠? 네 지위를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 아들, 내 종 엘리야김 불러. 여기 다릅니다. 히스기야 궁대 대신 엘리야김은 대통령 아닙니다. 궁대 대신 총리. 근데 여기는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엘리야김 이름만 빌려왔지, 실제 엘리야김은요, 정권 받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정권을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김 불러서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 정권을 봐요. 자유당 정권이 개 길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 유모선 집사가 8개월 하고 쫓겨났어요. 권총 앞에. 그래서 박정희 도지 18년 동안 장기 접근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가 주권이죠. 열쇠는 임금의 도장의 열쇠요.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군사정부가 민정 와가지고, 응? 삼선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유신헌법 만들어서 6년 했잖아요. 또 두 번째도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79년도 10월 26일 날 궁정동에 총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권 끝났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여러분 별밖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콩쿠리 못. 그 박아놓으면 잘 안 부러져요.
예? 그래서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이 갑자기 부러졌어. 정권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박정희 대통령이요, 사심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고무신 신고, 우유만 먹어도 배탈 나서 보리만 먹고 사는 사람이, 응? 정권을 잡으면은 그래도 집 있다나 번들랑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살펴서 지금 집안에도 살고 있지만은 정권 잡아뒀고 뭐 노태우 같이 뭐 4천억을 받아간 게 없어요. 응? 그때 전두환 대통령 돈을 물려줬지. 정치 간행이라 하면서 정치 자금하면서 4천억을 받았다가 풀은 올리고 형무소 갔다 왔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 형무소 안 갔어요. 왜? 돈 받은 게 없고 돈 모은 게 없어. 거지야, 거지. 응? 옛날 집에 살고 신당동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를 곧 종재기로부터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다. 그게 정권을 민정으로 가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독일에 간호부를 보내고 한국의 간호부가 독일 시체 따가지고 돈 벌어 왔다고요. 강부들이 독일에 탕캐로 갔어요. 왜? 외자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나라 세우려고 이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울면서 가서 돈을 벌어 나라 세워놨더니 요즘 와서 하는 말이 박정희는 독재자야. 나쁜 사람이라고 공산당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신헌법 했거든, 유신헌법. 그러게 유신이 근세계 신이께 모든 사람들이 유신만 따라가면 덕을 봐요. 그래서 학교도 유신 고등학교, 병원도 유신 한의원, 버스도 유신 고속버스 타봤어요? 응. 유신이 뭐 하늘 칠 때야. 그런데 유신이 갑자기 망해서 건축 한번 맞고 그 못이 부러졌어. 그게 종말이요. 그 다음 무슨 시대냐? 23장에 두로의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제1공화국이 이승만 장모님으로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으로 여기 끝나고 그 다음에 24장 가면요 심판이요. 뒤집어퍼.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분의 딸이지만은 아다사스다 정권이요. 구약으로 볼때 고레스 정권 박정희, 다리오 정권 유신, 예? 이번에는 아다사스다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못하면 그 다음 대통령 해가지고 소련이 내려올 때에 그때는 수르바벨 시대예요. 수르바벨이 안 나가면은 푸틴이가 죽질 않아. 아수르가 못 잡아.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이가 머리돌 내놓으면은 그 앞에 태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스가랴 4장 7절 믿습니까? 예? 그 언제 이루어졌어요? 75년도 이래요. 모든 예언서는 수는 74년도 나가지고 8개월 만에 75년 5.15에 은빛 십자가 이겼다는 것을 믿으라고 징조를 얼마나 징조를 예 풍년징조 시계바늘이 뒤로 돌아갔다 10도가 처녀가 아들 낳아서 이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징조를 줬는데 그 누가 믿어요? 사명이 한번 믿지 믿을래도 믿음 안 주면 못 믿잖아요. 믿음이 아니 믿지 안 믿으니 어떻게 강전히 믿어요? 강전히 믿으면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사 22장이요 대한민국 자유당 정권에서부터 박정희 전까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시대는 심판이요. 그 70년이 나와. 그 우리나라 70년 언제 끝났어요?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한 지가 70년 됐나이다. 1905년에서 더하기 70년은 답이 얼마요? 75년 5월 15일 유다가 이겼다. 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와서 뭐합니까? 먹줄 줍니다. 그것이 학계서의 수륩밥이니 왕권 승리의 인이고 인을 맞으면은 구름 타고 갔다가 현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거다 못해도요, 인은 맞아야 되죠? 인 맞을 거요? 그이 말씀 받아 먹으면 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계시를 봐요.
너희는 뽕집을 잔뜩 먹고 꽃을 짓고 알을 낳아야 돼. 응? 산에 송충이는 풀, 솔잎 먹고 그것도 집을 지어요. 그것도 알을 낳아요. 그런데 송충이는 해충이잖아. 나무를 긁어먹고. 너희는 뽕잎 먹고 실크를 만들어내잖아. 같은 시대에 살면서 길이 달라. 선택한 사람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희생으로, 불택한 사람은 마귀를 따라서 남을 죽인 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국 정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현실에 와서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일본이요? 북한이요? 미국이요? 한국이요? 동방 땅 거 해뒀는 곳. 동방 독수리. 이거 어디를 보든지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우리가 이걸 안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다시 보고 우리나라에 복이 왔구나. 응? 그래서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끝났다 이게요. 삶이 끝났다 이게요. 그래서 74년도 구의사에서 75년도 유다 70이 되니까 그래 정권은 조금 더 가서 79년도 못이 사갔다. 응?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놓고 이어서 두로의 경고자에 왔어요. 두로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두로로 봐요. 그래서 에스겔 26장 7장 8장에도 두로의 심판 나오잖아요. 근데 기한이 뭐예요? 70년이 됐는데 왜 회복이 안 되느냐? 그 죽적이는 70년 돼도 회복 못 받고 알곡만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 70년이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보세요. 15절 보면요. 23장 15절에 그날부터 유투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 왔어요. 70년이 피란 후에 두로는 기생놀이 똑같이 따블 시작과 삼국이 또 75년도 회복이 됐는데 작년도 부산에서 2013년 아부시지 십자총에 음녀가 왔다고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너요. 한국교회는 기생년이요. 계시록 17장 3절에 음녀가 짐승을 탔어. 케연시시가 음녀가 됐어요. 더블시시를 따라가. 자 기생너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규명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피란 후에 이게 회복이 된답니다. 이게 서가라장 12절인데 대한민국 75년도 우리 재단인데 은빛이 딱 돌아갈 때인데 여호와께서 도로를 건고하시리니 도로가 한국이요. 영적 예루살렘이요. 그가 다시 치리하여 제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입니다. 이게 WCC, KNCC요. 그 무력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한국의 모든 종교 재산들 또 남은 자들 소련이 지나가면요 다 중앙재단에 속해서 선진국가 사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연대도 모르고 장사만 하고 농사만 짓고 돈을 모았는데 70년 마쳤거든요. 그 음란을 했거든 영적으로 그 무역한 것이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이제 선진국가 되면요. 다 돌아와요. 중앙재단으로 남은 자들이. 그래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다 바쳐 열방에 재물 떠고 이게 45장 60장에 빛을 발하면은 왕들이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숨어 계셨습니까? 이제 솥이 뜨고 왔습니다.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었다. 네가 빛을 받았으니 발하라. 너를 안 섬기면은 내가 결단을 낼 거야. 60장 12절이요. 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로 잘 입을 자로가 되리라. 이 선지국가요. 그러면 두로는 뭘 했느냐. 4절 보면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굴하지 못하였으며 구의사가 없어. 순이 없어. 애를 못 낳았어. 응? 말세종이 없단 말이요.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재단이요, 13만 4천 양적화는 교육장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계시록 책을 통해서, 지금은 안 듣지만은 선구자가 나와요. 이거 듣고요. 응? 그래,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응? 이게 한국의 정권이에요, 지금요. 교권이요. 응? 우리 현실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이 한국에 이런 구의사 머리털 역사가 있는데 지금 교회는 모르고 이단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데 이제 이 머리털이 나타나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슬피 울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선지 말 안 했다가 바벨론 잡혀가 망했는데 70년 다니엘이가 깨닫고 왔잖아요. 그런데 연대를 안 믿는 바벨은 붙어 살아. 바벨라가 됐어. 유다 사람이 바벨라가 됐다니까요. 오늘도 한국 사람이 세계 흩어져 살지만요. 이 70년 스가랴 1장 모르면요. 선지 국가가 될 수가 없고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피하는 것은 120년 연대가 핵심이고 아브라함이 400년 연대가 모세 출애굽 역사고 이 예레미야 25장의 예루살렘의 진도 70년이 수르바벨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시대마다 연대를 정하고 이루시는데 성경 전체를 다 꿀같이 먹고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 일곱 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24장 뒤집어퍼 1절부터 무조건 뒤집어퍼. 그때 백성이 불타서 나머지 적어. 그때 핵심이 15절이요. 맞아, 15절에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무슨 방? 동방. 그럼 에덴 동산 무슨 방이요?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 에덴 동산. 똑같아. 그건 그림자고 여기 실물이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것이 새 노래 불러. 동방에서 다른 천사들이. 예? 근데 25장에 포도주 먹고 변화가 돼. 예? 26장 심지어가 경고하고 정직하고 주만 의지하고. 응? 그래 27장에 용을 잡아. 예? 28장에 에브라임은 치해서 심판받고. 응? 예수님은 시험받은 돈 많아야 많이 되시고. 29장에 동방사님 누구냐? 슬프다 아리엘. 연분연 적이고 저면 필경들을 괴롭혀서 미친년을 만들 거야. 지금 미친년 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죠? 사람들은 보고 미쳤다케. 왜 멀쩡한 날에 왜 북방 온다고 야단쳐? 응? 미쳤잖아. 근데 너를 아주 달달 볶아서 신접한 지가 만들어가지고 네 대적은 하룻밤에 다 망한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알았어요? 예, 닭을 잡으면 칼 갈아야 되죠? 응? 그럼 공상도 잡으려면 종이 훈련을 받아, 훈련을. 훈련이 뭔데? 냉가리가, 냉가리가. 마귀로 공격받아서, 본의 아니게, 부끄럼 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사람들 입을 비죽거려. 이거 말세정 꼴값하네, 꼴값해, 꼴 좋다. 그걸 꼴 좋다, 틀려.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 가는 길이요. 예수님 뭐 잘못해서 홍포리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방거리, 비방거리입니다. 나는 옷을 제비 뽑았다. 원수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갑니다. 내 혓바닥은 이틀에 붙었고 내 몸은 총밀같이 녹았나이다. 시편 22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당하신 말씀. 그분이 포도나무는 가지도 가야지. 그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가겠다고요. 그 성경대로 욕먹고 짓밟히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해야 역사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거 모르면요 못 참아. 못 참는다니까요. 속이 상해서 그 성령 아니께 죽어야지.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모르면요 막이 못 이겨요.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일을 당할 때마다 기록됐는데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무장해야 돼. 말씀 무장, 3대 무장, 예수 사랑 무장, 예수 건세 무장, 능력 무장.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가 공격해서 무너뜨리지만요. 예수님이 뱀을 잡아서 십자가로
세일로 용을 잡아. 그럼 이 땅에 예수 왕국이 오는데 거기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사야 본문대로 쭉 따라가야 돼요. 내용을 알고. 그게 구약 역사가 우리 사진이니까 사진 펴놓고 히스기야 정권 보고 시드기야 정권 보고 다니엘서를 보고 우리 갈 길 찾아가면 시온산에 가면 같이 만나요. 그 시온산 가면 다니엘 갑니다. 이사야 거기서 만나요. 그럼 이사야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오빠! 오빠 말씀 받으니까 만날 읽고 들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실물 보니 참 실상이, 오빠가 실상일세. 이사야 예쁘겠죠? 많이 늙었겠어요? 고생해서? 그러니까 앞서간 종들이 우리 형님들인데 같이 가자 그 말이죠. 기록된 대로 가자. 쫓겨나도 가자. 무시당해도 가자. 그 여러분 들림 받고 싶어요. 어? 그 무시당해야 됩니다. 환영받고는 못 갑니다. 예? 환영받는 사람은 공상당 잡아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 마귀가 와서 계속 밤낮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상처가 났어요. 그래도 속은 멀쩡해. 나무가 타면 껍데기 타지 속도 탑니까? 그래서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울 때에 거슬린 나무떼기 같았겠어. 거슬린 나무떼기. 응? 그 성경대로 고난 역경 겪어야 되지. 안 겪어도 되겠습니까? 그만 쳐봅시다. 28장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요. 완전 계약.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시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뤄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희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주셨나이다. 이제 초막절에 남아있나이다. 초막절에 일꾼을 모아서 변화시켜 데려가시려고 여호와의 책 세일의 교훈을 주신 지가 50년이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읽어 듣고 따라갈 때 사탄들은 공격하고 이단시하고 미쳤다 그러고 성경대로 되고 있나이다. 몇십 천대를 받고 잠시 버림을 받고 욕을 먹고 쫓겨나서 고통 중에 시편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냉가래가 될 때에 우리 주님 공중에서 만나 주시나이다. 다윗의 왕국이 예수의 왕국 그림자인데 다윗의 싸우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요, 다윗을 넘어뜨리던 사탄이가 우리도 넘어뜨리고 온갖 죄를 지켜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을 들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피로서 말씀으로 먹여서 변화체로 공중에 만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보답할 길이 없나이다. 이제 남은 것은 순종밖에 없사오니 순종도 제대로 못하겠나이다. 오늘부터 나는 죽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종들 선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